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파의 직전 주고 초하루라서 굉장히 바쁜 법회 날입니다. 또 오후에는 재정분열 참석이 있다고 불자들한테 유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축제 기간입니다. 시청 앞에 등을 모시고 등등식을 하고 그때부터 서울에는 전국에는 초파의 기간에 들었음을 알리게 되고 이후에 각 사암이나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 축복하고 찬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애교 부처님께 광불로식을 하면서 우리의 서원을 받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제 다음 주가 부처님 생신날이라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어떤 건지 그걸 같이 나눠보고자 경전의 말씀들을 이끌고 초기 경전에 부처님 생애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는 부분에서 부처님 탄생하실 때 보였던 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까요? 그런 본문이 들어있고 부처님 인연하시고 난 뒤에 대승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전의 편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요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근본 뜻을 일대사 인연이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에서는 경전의 군데군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신 그 법신의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수없이 하고 있고 지금 큰스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보현행자의 서원 서분을 읽었는데 아마 이제 이 시대에 부처님 근본 뜻을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깨달음의 가르침에 대한 찬탄을 보현행자의 서원만큼 절실하게 가르치고 펼치신 분은 드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은 그런 불광사에 다니시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기를 바라면서 많은 도움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설사 육체적인 병이 다 낫지 않더라도 온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이라도 편하게 지내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불광이 정말 보기 드문 아픔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미 난 상처를 보다듬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으면 받아들이고 잘 기도하고 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온 형제들이 같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든지 몸이 힘들든지 지난달에는 닮았을 본문을 나눠드렸는데 보원행이라고 과거 전생에 내가 무슨 법을 지었겠지 우리 불광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장을 하면서 뭔가 이 정도의 아픔은 겪고 가야 될 만한 인연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잘 기도하고 잘 소원하고 잘 공부하고 우리 불광불자들 가운데 스님들 가운데 불광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을 다시 펼치는 깨달은 불자들이 다 될 때까지 그저 열심히 찬탄하고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모이면 절대 인상 쓰지 말고 박수치고 기도하다가도 기분 좋으면 일어나서 춤도 추고 남들이 보면 미쳤나 그러면 나 미쳤다 그러고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부처님 탄생설화로 전해지는 그 얘기 가운데 마야부임의 꼬리로 나온 부처님께서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대요. 그리고 이제 경전에 보면 삼계계고 오담안지라고 해서 온 우주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 세상에서 나만 굵고 높다, 존귀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온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욕망의 세상, 또 물질의 세상, 정신의 세상, 그 모든 세상은 윤회의 고통에 빠져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고난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그 고난의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부처님 깨달음 이후에 많은 법문을 남기시고 45년이나 설법을 하시고 열반을 드셨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편찬하고 전하는 제자들이 부처님 태어나실 때 이미 윤회의 고통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그 고통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법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마 부처님 스스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윤회 고통에 빠져있는 이 중생세간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보이기 위해서 권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평소에 법문을 하셨겠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는 이 가르침이 후대의 이교도들이나 불자들 사이에서 오직 나만 높다고 하니까 부처님 잘난 척 한 거야? 부처님 자기만 왜 위대하고 대단하고 최고라고 그렇게 외칠까? 대승불교가 아주 깊게 공부가 되고 부처님 본 뜻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해석은 그 나라는 것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우리들 각자이다. 흐물거리는 미꾸라지에서부터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지구를 자기 집이냐 살아가는 주인 노릇을 하는 모든 인간들한테 어떤 존재든지 깨달음을 이루면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차별 없는 나가 있는데 오직 나라고 불리는 그 차별 없는 내가 홀로 존귀하고 홀로 높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은혜 고통에서 빠져서 너다 남이다 분별하고 시비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불광불자들은 항상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을 읽고 외우고 머리에 담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내가 무량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어떤 생각이든지 영원한 생각이 없고 어떤 물질이든지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재무상 대법무아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그럼 결국 뭐가 남을까? 대승불교 유식에서는 인식하는 그것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이 그것이 남아있다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전해왔는데 재무상 재법무아의 가르침 다음에 나타나는 열반의 자리 해탈의 자리에 가면 차별도 없고 분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괴롭고 즐거울 것도 없는 오직 나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부처님이라서 깨달음을 입은 부처님만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시비의 고통이 없고 분별의 고통이 없고 차별의 고통이 없고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린 그 자리에서는 다 행복하고 다 위대하기 때문에 다 깨달음의 빛만이 태양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나이라서 나만이 홀로 높다고 가르치신 걸로 해석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다 보면 지금 나는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달마스님이나 큰스님들은 그 괴로움을 가져와라. 그 괴로움을 가져오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찾아봐도 괴로움이라는 게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게 엄청난 법문으로 전해집니다.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힘들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괴롭다는 게 뭡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실체가 뭡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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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물으면 뭐라고 꺼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덜덜 볶고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웃고 사십시오. 항상 박수 치시고 힘들어도 박수 한 번 치고 나가나 바라면 그러고 그냥 틀어버리시고 자꾸 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해야 될 것, 그걸 또 올려서 아 내가 징징거릴 게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하다 보면 숙제가 점점 줄어들고 해야 될 게 줄어들고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 그저 행복한 완전히 해마치고 다 이룬 그것만 결국은 남아있게 됩니다. 천삼천하 요하복존의 그 부처님이 여러분 불성이고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부처님이고 여러 이웃들 부처님이고 누구나 차별 없는 그 부처님들이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일승의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술의 승자를 썼는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고 술에 비유하고 괴로움의 땅에서 열반 해탈 영원한 즐거움의 땅으로 옮겨주는 도구가 술에 있고 배라서 그 술에 그 배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약간 뜨끔하고 지금 약간 헤매고 지금 약간 오답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생각을 바꾸어서 누구나가 부처님이라는 걸 알고 바른 답을 가지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누구나가 부처님이라는 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일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나가 부처님이라는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법화경에서 얘기하십니다. 제가 절에 왔을 때 지금은 대부분 입적하고 일반에 계신 어른 스님들이 지견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지견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지견이 열린 것 같아. 알지자에 볼견자를 써서 지견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그렇한 말씀 같고 그런데 뭔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법화경의 지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지지견이라고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그래 우리말로 풀어보면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 볼견자는 나타날 현자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게 부처님의 지견입니다. 어릴 때 큰 스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중은 지견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걸 한참 뒤에 좀 철이 들고 난 뒤에 문자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법화경에서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 공문은 중생들이 웬만해서는 알아듣기가 쉽지 않고 개인이든 단체든 자기 혼자 생각으로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든
쉽게 알 수 없다고, 그 말이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사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인데, 생각하고 의논하고 해도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불가사의하다는 뜻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이 있는 중생들은 지 혼자 머리를 굴리고 때그리로 막 모여서 의논을 해도 부처님의 근본 뜻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가사의하다고 경전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인연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이 세상에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시는 한 가지 엄청난 위대한 큰 일의 인연이라고, 일대사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대사 인연을 네 가지로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열어서 중생들이 부처님처럼 청정하는 그 마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직접 보여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의 가르침에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세계에,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열개자, 보일시자, 깨달음자, 들어갈 입자를 써서 개시오입이라고 네 가지 머리 글자만 따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뜻으로 법화경에서는 가르칩니다. 마음이 편안하려고 그러면 뭔지 알아야 돼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절실하게 부르고 줄기차게 부르고 애타게 부르고 그랬던 적이 19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산골짜기에 있는 암자 하나를 찾아가는데 밤에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밤에 오솔길을 쫓아서 절에 켜놓은 외등 불빛 그것만 쳐다보고 첫 길을 가고 있는데,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불광불자들도 아실 것 같은데, 경상도 장안사라는 절인데, 그 절에 꼭대기에 첩화남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를 처음 찾아가는데, 어릴 때 들었던 것도 있고 귀신 나올까봐 조그마한 무덤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무슨 소리 나면 귀신 나올까봐 쳐다보고 가세보살 그러면서 갔는데, 한 30분 걸어 올라가면서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관세보살을 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시락 소리 나면 거기 직접 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그냥 관세보살 하면서 절에까지 무사히 올라가서 그 절에 첫날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고 나면,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별거 아니다,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흥분할 일도 없고 욕심낼 일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부처님의 지혜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면 깨달음이 부처님처럼 항상 행복할 수 있다. 그걸 스스로 체험해서 발견을 하고 나면 팔정도에서는 그걸 정견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고 나면 더 이상 의심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불만족스럽지 않은 그게 행복이지 행복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알게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 진심 그걸 발견하고 가는 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을 공문으로 열어서 그리고 법을 설해서 보이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인류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해탈의 열반의 즐거움 편안함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서 내 마땅히 일체 고통받고 있는 삼계의 고통을 다 해결해서 삼계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법문을 일대사 인연이라는 법문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을 누구나가 부처님이고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부처를 발견해서 부처의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일승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 사무장님께서 12시 전에 마치라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가르침을 육조 현능 스님은 대놓고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각지 지견이라고.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육조단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을 깨달음의 인연이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부처님 세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부처님 법신은 온 세상에 어디에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온 중생들마다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중생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구하면 수연부각이 있을 줄 아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감흥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간절한 사람 누구한테나 차별 없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게 화엄경에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할 때마다 듣는 그 유명한 불신충만 어법계 오현중생 일체중생편 수연부감미구주 이항처차보리자라는 본문입니다. 화엄경 여러 해상품에 있는 본문인데 불감불자들은 번역된 의식문을 듣기 때문에 이 원문을 이제
직접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불공의식에 이 법문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불자가 잘 돼야 돼. 불자가 잘 되고 불자가 부자 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됐느냐, 넌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넌 어떻게 다 1등만 먹느냐, 다 부처님 덕분이라고. 그냥 그렇게 외웠다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뭘 자랑할 일이 있으면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내가 부처님이거든요. 그렇게 항상 자랑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하고 찬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나가서 재밌게 노시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가족들한테도 그 재밌는 거 나눠주시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불광에 소파 1등 안 달면 다음에 안 만난다고 협박도 하고 등도 많이 키십시오. 마치겠습니다.